안녕하세요, 샤샤예요. 오늘은 유아와 나이프를 사용해서 케이크를 그려볼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나이프들입니다. 테스트를 통해 오늘 사용할 나이프 몇 가지를 골라볼게요. 먼저 팔레트와 유아 물감을 준비합니다. 쉴드 오일 컬러 티타늄 화이트와 코발트 바이올렛 라이트입니다. 우선 파스텔 톤을 만들기 위해 화이트 물감을 많이 짜줍니다.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나이프로 물감을 섞어줄게요. 나이프의 뒷면으로 꾸덕한 크림치즈 같은 질감을 느끼면서 잘 섞어줍니다. 우선 물감을 너무 완벽하게 섞지 않았어요. 나이프 하나에서 여러 가지 색 톤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입체감 있는 케이크 그림을 그리기에 알맞는 재료를 골라볼게요. 둥근 나이프, 나이프 뒷면으로 물감을 떠올려서 생크림 바르듯이 팔레트에 발랐다가 떼줍니다. 넓적한 둥근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손님 모양이나 입체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이프 뒷면에 물감을 많이 묻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감을 살포시 얹혔다가 속도감 있게 나아가는 방향으로 떼주는 것도 중요해요. 긴 물방울 모양 나이프로 테스트해볼게요. 아까와는 다르게 좁은 면적으로 발려요. 나이프가 잘 휘어지기도 하고 탱탱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발리는 느낌이 있어요. 끝이 사각형인 나이프를 사용할게요. 예상한 것과 같이 조금은 둥글지만 네모난 형태로 발려져요. 넓어서 그런지 조금은 안정감 있고 균일하게 발리는 특징이 있어요. 조금 넓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발라볼게요. 끝이 뾰족해서 중앙이 움푹 패이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 직사각형 나이프를 보통 팔레트의 모든 물감을 닦아낼 때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제 기다란 일자 모양 나이프를 사용할게요. 길고 탄성 있고 잘 휘어져서 물감도 부드럽고 예쁘게 발려요. 귀여운 모양으로 부드럽게 발리는 것 같아서 케이크 크림은 이 나이프를 사용하겠습니다. 준비물. 나이프는 일자 모양, 원형, 작은 다이아몬드 모양을 사용했어요. 먼저 준비된 종이 테이프로 사방을 크기에 맞게 테이핑해 줄게요. 테이핑하고자 하는 사이즈는 자유롭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림이 완성이 되고 테이프를 뜯는 순간 그림의 테두리가 깨끗해질 거예요. 캔버스의 넓은 면을 다 채워줘도 되지만 작업할 모양에 맞게 테이핑해주면 더욱 유니크해요. 케이크 모양을 스케치합니다. 물감을 하나씩 팔레트에 짜볼게요. 아까 만들어둔 연보랏 빛에 화이트와 핑크, 버밍리온을 섞어줍니다. 맑은 크림치즈의 식용색소를 섞는 느낌이에요. 일자 모양 나이프로 물감을 떠서 케이크 테두리 모양에 따라 발라줍니다. 부드럽게 여러 번 발라주세요. 중앙에 꽃 장식을 천천히 살살 피해주세요. 디테일한 부분은 이렇게 붓을 사용할 거거든요. 넓은 부분은 다시 나이프로 꾸덕꾸덕 발라줍니다. 평면에 바르기 때문에 나이프를 캔버스에 최대한 밀착시켜 발라주는 게 좋아요.
와이프를 세워서 날카롭게 바르거나 너무 힘을 주면 물감이 깎일 수가 있어요. 넓은 옆면은 스케치를 해뒀지만 스케치를 무시하고 일자로 발라줄게요. 그림을 그릴 땐 거의 스케치가 무시되는 일이 많아요. 계획에 없던 붓질을 할 수 있는 해방감, 자유로움 같은 게 생기게 돼요. 너무 단색으로 바르기보다는 약간의 색을 추가시켜 발라주는 게 다채로워 보여요. 롤리팝 같은 느낌을 내주려면 특히 원색과 파스텔 톤의 조화가 중요하거든요. 길게 생긴 나이프라 그런지 손잡이보다는 나이프 바디를 잡고 바르는 게 안정감이 있어요. 계속 위에 가볍게 덧 입히다 보면 오묘한 색이 만들어지네요. 더 두꺼운 생크림을 바르기 위해 붓에 화이트 물감을 듬뿍 발라 얹혀주었어요.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발라주는 느낌? 노란색이나 주황 핑크의 원색을 사용해서 더욱 원색적인 느낌을 내줄게요. 어두운 부분은 블루로 그림자와 어둠을 표현했어요. 참, 이렇게 흰색 물감을 특히 사용한 그림은 바르는데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다시 작고 딱딱한 마이크를 사용해서 디저트 트레이의 두께를 그려줄게요. 장식은 작은 부분이라 붓에 물감을 섞어 발라주는 게 편해요. 붓에 묻은 물감을 캔버스에 닦아주는 느낌으로 나이프의 날 부분으로 장식의 어두운 부분을 정리해줬어요. 케이크는 마무리가 거의 다 되었어요. 나이프의 딱딱한 질감과 붓의 부드러운 질감을 이용해 그려주니 더 맛있어 보이네요. 완성되고 나서 케이크를 잘라서 맛보기로 했어요. 호두향 딸기 맛으로 만들었는데 무슨 맛이 날지 궁금하네요. 어두운 부분을 어두운 컬러로 찍어주며 정리를 했어요. 옆면에 장식된 생크림도 화이트 물감을 붓에 듬뿍 퍼서 장식해줬어요.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라 아래 분홍색이 붓에 묻어나올 수 있어요. 최대한 분홍색 위에 얹혀서 발라주었어요. 배경은 그레이빛과 녹빛으로 마무리해줍니다. 배가 고프니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깜빡하고 촛불을 못 샀어요. 오늘은 그냥 커팅만 하는 걸로 할게요. 케이크 반쪽은 입속으로 녹아 들어가고 있어요. 딸기 맛이 너무 달콤해 반쪽을 더 먹기로 했어요. 상큼하고 달달하니 맛있네요. 남은 케이크 한 조각은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내일 후식으로 먹으려고요. 이제 디저트도 먹었으니 테이블 정리를 해볼게요. 종이테이프는 그림 바깥 방향으로 뜯어주는 게 깔끔해요.
남은 포도향 딸기 생크림 케이크 한 조각입니다. 생크림이 많이 나와서 접시에 장식을 조금 해보려고요. 그래도 생크림이 많이 남았네요. 남은 생크림은 아쉽게도 재활용이 안 돼요. 감사합니다.